조상점이라고들 알고 계시는 조상주를 잘 뽑아내거나 신가물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무속인의 길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런 기로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아직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의 좀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눈꽃마녀 시어머니 막내 신딸 이윤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떠한 능력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시나요? 사람을 못해, 점사를 못해. 저는 주로 조상점이라고들 알고 계시는 조상주를 잘 뽑아내거나 신가물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무속인의 길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런 기로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아직 너무너무 신액인지라 이런 말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는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손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떤 조상이 이제 조상의 너울이 있거나 감격이시거나 뭐 특히 빙의가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조상을 풀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이 오세요. 그런 점을 잘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미 신 받으신 분들도 예.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들 하고 오시고 그런데 솔직히 뭐 인간 나부랭이가 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신령님들 성수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점을 보다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뽑히더라고요. 점으로는. 보시면서 아, 이거 좀 난감했다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나요?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미 신을 받으셨었던 분인데 이제 안 받으신 척 하면서 와서 점을 보시는데 왜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미 뭐 방울소리 들리고 그런 분들이 오면은 신을 잘못 받았건 뭐 진짜로 받으셨건 방울소리가 들린다거나 뭐그막 뛰는 장면이 보인다거나 신복이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직성에서 화가 올라요. 그럴 때는 솔직히 네. 그럴 때또 이제 인간 저의 모습으로 점을 안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언성도 높아지고 좀 직설적으로 말은 해요. 당신 아니라고, 속이나 아니라고. 근데 안 받아들이세요. 사실 그런 분들이 꼭 이런 만신의 길을 안 가야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명 고집 때문에 가시려고 그런 욕심을 못 버리세요. 그래서 몇 시간을 차라리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하셔라 했는데도 그럼 가시면 되는데도 안 가시고 계속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해라 이런 식이셨어요. 근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도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혹시 부적을 써줄 수 있냐 이런 부탁도 하시고 나는 정말로 이 무당을 할수 없냐 이런 계속 그런 고민의 갈림길에 서 계시는 거죠. 정말 아니신 분인데도.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 어머님이 눈꽃마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꽃마녀 선생님처럼 이 능력만큼은 내가 좀 부럽다 하는 능력이 혹시 있나요? 우리 엄마의 능력은 다 부럽죠, 당연히.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굳이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거.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신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자손 중 하나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엄마의 능력을, 원력을 고스란히 잘 내려받고 신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뒤를 잇는 그런 만신이 되고 싶은 거죠. 와,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저도 항상 느꼈습니다. 제가 우문 연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나 따님이시구나. 네. 자,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뵐 수 있을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요. 앞으로 간간이 감칠맛 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